기억에 되게 많이 남는 거는 나랑 완전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고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섞이고 뭔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막 이랬던 경험들이 되게 있거든요. 여기에 계신 이 토크 콘서트를 지켜보고 있는 러너분들과 대학생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Q&A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그 시간을 즐겨볼까 합니다. 환승이라는 게 오늘 포인트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환승을 잘한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환승이 전문성을 끌고 와서 또 다른 전문성으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계속 꾸준히 해왔을 때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아 이게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닐까? 내가 이걸 포기하고 이걸 선택하는데 과연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궁금해요. 위로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다 버려진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버려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와서 보면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와 이게 내가 다른 걸 해도 이게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 난 다시는 쳐다도 안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내가 또 다른 어떤 분야에서 내가 뭘 하는 게 생기다 보니까 어? 이거 엮으면은 나 진짜 잘 되겠는데? 그래서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포기를 할 때는 이게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나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지 않을까. 자양분이다. 네. 안 하던 공부를 하게 되고 꿈꾸던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외국인 친구들도 만났잖아요. 네네. 그런 굉장히 끊임없는 도전이고 사실 그 도전을 하는 데에는 열정과 시간과 여러 가지가 들거든요. 네. 그런 원동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원동력은 재미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내가 뭘 하고 싶,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를 찾기보다는 저는 계속 하고 싶은 거를 좀 찾았거든요.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걸 하려면은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과감하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외국인들 만나는 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하면은 내가 취업 준비나 학점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그거 고민하면 할 수 있는 게 그냥 제 경험상은 없는 것 같고 그것도 내가 이걸 해야겠다 싶으면 그거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질문이 뭐였죠? 잘 대답해 주신 네, 것 같아요. 잘했어. 기회비용이라는 게 아, 충분히 기회비용. 있다라고 말씀을 딱 제가 정리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뭘 되겠다 뭐 이런 명확한 목표는 진짜로 없었어요. 그래서 더 불안감이 되게 컸던 것도 사실인데 그걸 믿었어요. 그냥 나 스스로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 막 계속 버텨냈어요. 근데 대신에 그 과정 버티는 과정 속에서 액션이 계속 있었어요. 난 뭘 좋아하지? 이건가 할 때 그냥 계속 고민만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건가 할 때 그거를 해보고 불안한 마음은 감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을 감당 못하면 안전하고 내가 고민 그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사람이란 게. 근데 감안할 자신이 있고 내가 더 진짜 이거 찾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조금 또 무식하게 한번 해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젊을 때. 대신에 그 무식하게 이 시간을 보내도 이 과정이 그냥 이게 아니라 와 나 이거 다 이거 버려도 너무 내가 이 시간 동안에 좋은 경험을 했다 라고 자신할 수 있을 만한 경험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매일 하는 습관은 아닌데 괜찮나 이거? 책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막 소설책 그런 건 아니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나 뭐 자기계발서나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서 막 바쁠 때는 못하고 주말에 아무래도 제 환경 자체도 계속 사람들 만나서 막 방송하고 막 이런 거다 보니까 좀 쉴 때는 혼자 뭐 할 거 없을 때는 카페 가가지고 그냥 책 보자. 그래서 혼자 그거 책을 많이 봐요. 네, 그게 약간 습관 아닌 습관? 네. 기획력이요. 저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면서 아, 어깨가 아, 이렇게 아, 높아지는 것 같은. 저는 이제 저는 약간 기획력, 특히 유튜브
라는 플랫폼 안에서의 이제 기획력은 그거 같아요. 가장 본성을 건드려줘라 라는 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든 생각을 많이 하고 제목을 달고 썸네일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드는 순간 생각이 많이 콘텐츠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저희 유튜브가 사실 몇백 개의 콘텐츠 중 한 개 눌러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같이 많이 하면서 콘텐츠를 고르지를 않거든요. 정말 가장 직관적인, 과연 야구 선수는 테니스도 잘 칠까?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네, 약간 이런 뭐 테니스와 야구와 콜라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뭐 먹방 같은 것도, 제가 먹방 크리에이터는 아니지만 엄청 이거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썸네일과 어떤 제목을 달아야 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한 번쯤 궁금해서 눌러볼까? 이런 가장 본능적인 것부터 기획을 시작을 해요. 그 다음부터 뭘 조금 더 가미하고 조금 변화를 시키고 이러다 보면은 좋은 좀 컨텐츠가 나오지 않나. 좀 선수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실례일 수도 있어서 사실. 맞아요. 한 운동 하나만 보고 제 모든 거를 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주변에 다양한 것도 해보고 다양한 또 보세요라는 말이 뭐 아닌 건 아니지만 또 가치관에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답이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선수의 그 삶이 진짜 내가 선수로서 퍼포먼스를 내는 그 삶에 대한 가치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은 이상 그 외의 삶이 더 행복감이나 이런 거를 가져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본인의 평가를 하실 때 내가 진짜 선수 아니면 안 돼, 나는 퍼포먼스로 승부를 봐야 되라는 명확한 가치관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올인하시고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의 가치관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감이나 가치관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눈을 좀 돌려보시면은 더 많은 거 볼 수 있지 않을까. 콘텐츠를 만들고 미디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영향력이라는 게 아무래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한테 생기는 이 영향력을 좀 좋게 활용을 한번 잘 해보자. 그걸 잘 하는 게 이제 꿈이고, 이제 또 개인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좀 제가 생각하는 이런 소신이나 가치관을 잃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거 계속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또 안주하지 말고 또 찾고 그럴 수 있는 삶을 사는 거.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젊은 나이에 새로운 거를 선택하고 도전하는데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많은 도전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꿈을 꼭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